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예, 이제 4부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3부에서는 사실 저한테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예. 우리 윤상구 아나운서께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예. 네. 워낙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 생겨버렸는데. 조선시대 제주에는 그 섬을 빙 둘러 군사들이 주둔하던 진성들이 있는데요. 예. 제주에는 몇 개의 진성이 있을까요? 아, 아까 조천진성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애월 뭐 9개 맞죠? 9개까지는 제가 숫자는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데요. 9개 맞습니다. 아, 근데 어디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9개는 아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냐 하면 대답 못 하는 분이 저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그래요. 네. 어디 어딘지는 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아는 건 아니고 원고에 예. 있는 걸 제가 좀 알려 드렸습니다. 화북진성, 조천진성, 별방진성, 애월진성, 명월진성, 수산진성, 서귀진성, 모슬진성, 차규진성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군요. 아니 근데 그 교수님 예. 진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주도의 그러니까 육지는 보통 이제 산성을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방어하기 좋은 곳이 산이니까 산 그렇죠. 위에 올라 산성을 좀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많이 지었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진성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해안가에서도 가장 이제 그 뭐 어떤 외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에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타원형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북쪽, 뭐 동쪽, 남쪽, 서쪽의 중심지에 쌓은 아홉 개의 그 성. 그 이제 진은 이제 우리가 군사 기지란 뜻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제주도는 지금 산을 그 해안 쪽에는 산이 없잖아요. 높은 산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을 쌓아서 아하. 이제 방어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 이제 아홉 개의 진성이 배치됐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제주도는 이제 외적이 그럼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렇죠. 관문들마다 그렇죠. 그 진성을 설치를 해놓은 거군요. 네. 자, 이 4부의 주제가 바로 진성과 관련된 군사기지 제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진성은 외구 침입이 많았던 고려 말기에서 이제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축조 정비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방어 유적들이죠. 이 역사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관련 장소도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지는요. 유튜브로도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제주 MBC로 접속해서 직접 보시기도 하고 채팅창에 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예,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별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와 여러분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퀴즈가 계속 저희들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답 문자 보내셔도 되고 또 오늘 소개된 장소에 계셨던 분들은 인증샷 또는 뭐 과거에 있었던 사진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선물 보내드린 네,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문자는 샵 44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되겠고요. 채택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이제 진성과 관련된 얘기 이제 4부에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 이제 9개 진성이 있네요. 9개 진성이 있는데 진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고려말 조선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원래 좀 있었던 그러니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자료를 보면 그 이 진은 그 삼국시대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탐나국이 그 한때는 또 백제에 예속이 되어 있었고 예. 또 한때는 신라에 예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좀 뭐 이렇게 보완 과정을 거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또 시기별로도 이런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예. 진은 주로 이제 포구에 많이 설치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상업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물자 교류 이런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말부터는 이 외구의 침입이 찾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주도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국방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 이 해안지대가 낮으니까 예. 이렇게 그 송곽을 축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는 또 보면 크게 세 개 지역이 있어요. 제주목, 정의연, 대정연. 대정연. 그리고 예. 여기 다 지금 읍성을 설치했죠. 아 그렇네요. 흔적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제주에 지금 그러면서
요런 그 읍성하고 요 구진 요게 이제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되도록 우리 중심지에서 또 이 읍성에서도 이제 방어를 하고 또 해안가에서는 진성을 설치해서 이제 방어를 하게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냥 네네네네. 들으시면 돼요. 아홉 개 뭐 다 써라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좀 심하죠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화북진성, 조천진성, 별방진성, 애월진성, 명월진성, 수산진성, 서귀진성, 모술, 그러니까 서귀포, 모술포 뭐 이런 그 네. 주요한 지금 또 해안 지역이죠. 예, 예. 차귀진성 주로 이제 해안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 만들어졌고요. 이 조선 시대에는 별방진하고 명월진성, 서귀진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축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모술진, 화북진 그리고 조천진성, 화북진성이 축조되고 그보다 더 앞서서 가장 먼저 이제 마련된 그 진성은 조천진성 가장 이제 북쪽 아까 그렇죠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예, 예. 그리고 애월진성은 이것도 고려 시대 예. 그리고 나중에 애월진성 이 지역은 그 삼별초의 그 거점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지금 그 진성들 중에 일부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예. 또 일부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훼손된 데가 서귀진성, 모술진성. 나머지는 그래도 비교적 성곽터가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설명 듣다 보니까 외구의 침입에 대비한 그렇죠. 그 목적이 가장 그렇죠.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전에 제주도 하면 척박한 땅이라 그러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던 곳인데 뭐 여기까지 와서 노략질을 하려고 그랬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 고기가 더 어려웠었나? 대마도도 별로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주로 이제 외국어가 대마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다 귤 가지러 온 거냐? 귤 가지러. 아, 귤 임금님 신상품 훔치러 전복하고 그 해산물 같은 것도. 예. 예. 아니 어쨌거나 이게 다 그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섬을 둘러서 해안의 그 요충지마다 진을 설치해서 방어를 해 왔다라는 예. 게 있는 거고. 그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아홉 개 진성이 화북, 조천, 뭐 별방, 애월, 명월 다 이게 본인 지금도 항구가 있거나 그렇죠. 예전부터 항구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요 주요 요충지들이라는 곳이 되겠고 외구가 우리 제주에도 그렇게 참 많이 왔었다는 것도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저 교수님도 그 저 진성들 한번 예. 탐방하러 가보신 적 있고 그러십니까? 그거 공식적으로 뭐 다 가지는 않았고 이제 예, 예. 일부만 봤는데 저도 이번 그 방송을 계기로 좀 책임감을 느끼고 한번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 진성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 얘기하는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 바닷가에 돌담이 쌓여 있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돌담이 아니고 그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걸 갖다 다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조천진성이나 이런 곳들은요, 그 요즘 관광객들에게 사진 포인트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 자체가 또 예쁘기도 하고 그렇죠. 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 성 그 사진 찍는 걸 갖다가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아 이곳이 그런 역사적인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알고 또 사진도 찍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 포인트만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서 관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여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우리 마치 올레길처럼 예. 북의 진성 뭐 이렇게 뭐 진성만 이렇게 가볼 수 있게 이렇게 예. 그런 거 만들어도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교수님 저 서울에 방송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좋은 데 있다. 예. 명예 도민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한라봉도 주나요? 아이 그 정도에 저희 그 정도야 뭐 서비스로 그런 돈 많이 드리도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예. 아까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출발해서 서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오늘 굉장히 바쁘네요. 그러니까 네. 서쪽에 어느 곳으로 갔는지 저희가 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장인정 아나운서 지금 어디쯤 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장인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멀리 이동을 해서 애월초등학교로 넘어와 봤는데요. 어디냐? 바로 애월초등학교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초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많이. 초등학교 근처에 와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냥 학교 근처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좀 그 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왜 이 초등학교 후문에 왔냐 하면 이 초등학교에 후문의 담벼락이 조금 특별하대요. 지금 뒤로 이렇게 담벼락이 쓱 보이는데 예쁜 돌 담벼락인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굉장히 웅장하죠. 네, 그래도 네, 네, 네. 뭔가 웅장하고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담벼락은 왜 특별한 담벼락일까요? 이곳은 이제 애월 진성터 중에 한 곳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주도가 특히 외국 침략이 고려 이후부터 굉장히 잦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철통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완성이 이제 삼성, 세 개의 성이 쌓여지고 주요 핵심 지역에 제주 네. 모글판에서 그 다음에 구진, 아홉 개의 진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진을 연결하는 그 봉수대, 그다음 연대 이런 걸 만들어서 통신을 서로 교신을 하면서 네. 제주도를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진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또 제주에 또 많은 진성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중에 네. 하나인 거네요. 아 그렇죠. 정말 네. 여기 비석에 조선시대 애월진성터라고 네. 적혀있는 네. 걸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네. 애월진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담벼락이 네. 꽤 높고 아주 웅장하게 있어요. 정말 여느 학교 담벼락과는 조금 다른 네.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제주도의 그 진이 많이 복구되기는 했는데 그 원형의 모습을 좀 많이 훼손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제 복원된 모습을 보면 네. 그 회곽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 안쪽으로 사람 보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을 볼 수 있게 이제 총안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원도 상당히 이제 힘을 쓴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진성이 어쨌든 적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네.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아, 네. 우선 이제 이 기원을 살펴보면 이 애월진성은 우선 삼별초하고도 또 관련이 조금 있어요. 아~ 바로 이 자리는 아니지만 네. 삼별초가 관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쪽 애월 위쪽에 진성 목성을 쌓았다 이렇게 됐고요. 요성은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해안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바닷가 쪽으로 옮겨서 이제 지어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어떤 예로부터 좀 전략적 위치적으로 좀 요지였던 거네요.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외구들이 그 거점이라는 게 섬이 우선 거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도 같은 데라든지 차기도라든지 네. 뭐 추자도 이런 데 거점을 삼아서 제주도를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뭐 물을 빼앗아 가거나 뭐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기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부터 진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수산진, 차기진, 서기진 이런 게 먼저 생기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주 체계적인 방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촘촘 방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네. 그런 진성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쓱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웅장하고 아주 잘 보존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니까 좀 네, 네.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네. 보존이 아주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름 복원 노력은 해놨는데 네. 이게 오래 유지가 되려면 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 근데 사실상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손길도 네. 닿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네. 이거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애월초등학교에 오시면 정말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애월은 우리 제주에서 워낙에 지금 또 여행지로서 핫플레이스잖아요. 핫플레이스. 네, 여행 오셔서 이것도 쓱 둘러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 여행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마지막 여행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가 서쪽 애월초등학교까지 네. 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네. 아 근데 애월은 지금 얘기 나왔지만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곳에 뭐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공항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지역인데 근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애월진성과 같은 유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 아마 잘 모르면서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걸 그냥 보면 모르는 분들은 아 제주도는 워낙 돌담이 유명하니까 예, 예. 돌담을 참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학교니까 또 이걸 뭐 애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초등학교 돌담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아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너네 땡땡이 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네요, 딱 그 탄탄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알고 보면은 저런 네. 그 돌담 역사가 있는 돌담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곳곳에 있는 경우들이 제주도 내에 좀 많이 있는 맞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 해설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 애월진성이 처음에 이제 고려 시대 삼별초를 막기 위해 쌓은 성이었다. 근데 위치가 조금 위쪽에다 해안가 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 나오네요. 우리 그 제주 애월은 고려 역사에서 삼별초의 그 난 그 예. 많이 이제 국사 책에도 네, 네. 나오는데. 삼별초군의 마지막 거점 도시예요. 예. 항파두리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마지막 코스에 지금 그렇죠, 집을 있더라고 그렇죠. 넣어져서 예, 예, 예.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은 그 삼별초의 난을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 광군 쪽에서 목성으로 설치했다가 이게 하나의 그 기본이 되어서 예.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포구 쪽으로 아무래도 이때는 예. 이제 외국의 침략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더 포인트니까 그렇게 해서 그 쌓은 석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바다와 접한 북측 성벽은 이제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성벽은 복원을 했지만 좀 더 이렇게 당대의 이 북측 성벽하고는 좀 축조 방법도 이렇게 예.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설명했지만 애월 초등학교 담벼락으로 남아 있다. 예. 이런 것이 근데 또 역설적으로 학교가 있는 곳에는 이런 이제 성 같은 게 좀 더 보존이 잘 돼요. 아.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훼손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에 가면 한양도성, 서울 성곽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 학교 안에 그런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이화여고라든가 저 성북동 쪽으로 가면 경신고등학교, 예.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런 그 학교 건물에 어쨌든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활용되는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학교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 좀 그 뭐 파괴될 확률이 좀 적다. 아. 학생들은 담벼락을 넘어갈지 모르나 예. 보존에는 유리하다. 유리하다. 땡땡이 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유지에 있으면 이제 뭔가 개발을 그렇죠. 한다거나 뭔가 변경할 일이 많은데 아, 그러네. 학교는 계속 보존이 되니까 예, 예. 외려 더 유리하네요. 그 역사를 보존하기에는. 예. 아니 그 애월초등학교 학생들은 천년이 넘는 그 세월을 간직한 그럼요. 담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성벽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돌담이 된. 오,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학생들도 그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예. 그 성산에 가면 수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수산 예. 초등학교에도 지금 애월 초등학교처럼 그런 담벼락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네. 고향이잖아요. 아, 근데 좀 옆이죠. 좀 옆인가? 바로 옆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게 예. 그냥 담벼락이 아니고 이런 진성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아이들이 만약에 설명을 네. 듣게 되면은 함부로 안 넘어갈 거 같아요. 덜 넘어가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보니까 그 높이가 높아서 예, 예. 저도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 같아요. 굉장히 높던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존이 됐고 그렇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또 직접적으로 닿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보존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장인정 아나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네. 이건 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애월 쪽에 있는 애월 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고 네. 아 저희가 지금 4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몇 부까지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네네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퀴즈를 또 좀 내드리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퀴즈 이것도 역시 김성우 씨가 내주시겠습니다. 제주에는 조선시대 군사기지의 역할을 한 이것이 9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애월초등학교 담벼락에 남아있는 성벽이 애월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성, 2번 산성, 3번 알칼리성. 아,
어렵다. 아니 3번 목성 이렇게 하던지 그런 뭔가 이렇게 과학 퀴즈 같은. 근데 산성, 예. 알칼리성, 뭐 중성, 뭐 이렇게. 막 리트머스 종이라도 좀 갖다 놓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자 어쨌거나 애월 초등학교 단별하게 남아 있는 성벽 저희가 뭐 네. 방송 중에 계속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으셨으면은 아마 문제 쉽게 맞히실 수 있을 텐데 1번 진성, 2번 산성, 3번 알칼리성이 네. 되겠습니다. 이게 멀리 육지 서울에서 너튜브 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게 됐대요. 아이고야. 기름동 올리버. 올리버. 네네. 아, 기름동 올리버. 네. 아, 이게 또 신기하길래 한번 들어와서 처음으로 퀴즈 참여해 봅니다 예, 예. 하면서요. 제주도에 가족여행 간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아이야. 요새 제주도가 어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천지개벽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진성이 부산의 부산 진성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맞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죠. 설명해 주신 그렇죠, 대로. 그렇죠. 맞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네. 그 신병주 교수님 여기서도 뵈니까 굉장히 새롭고 반갑다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교수님.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민망하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또 이제 동쪽으로 간 팀을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종우 씨가 나가 있는 곳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어디까지 갔을지 궁금합니다. 자, 정종우 리포터 연결돼 있죠.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는 마지막 역사 탐방지 구잡 하도리까지 왔어요. 지금 멀리도 왔죠. 제주도의 동구라면은 제일 동부 끝지점이에요. 네. 이렇게 또 이제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서지역과 동지역 좀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일주도로 여행을 했는데 네. 제주도의 반쪽 북쪽을 지금 우리 쪽은 이제 조천읍 네. 구자읍 끝까지 온 것이고 네. 또 다른 서쪽 팀은 네. 또 애월 저쪽으로 갔죠. 야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네. 동서를 구분해서 역사 탐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한 이곳은 구잡 하도리 네. 이름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하도리. 예. 하도리 위에는 상도리가 있답니다. 아, 하도리 상도리. 예. 그나저나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바로 이곳. 이거 성벽이잖아요. 예. 그냥 보기엔 되게 그냥 운치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야,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여기 높이가 이제 한 4m로 4m. 예, 네. 보통 평균 4m. 와. 그다음에 이 둘레는 1km예요. 둘레가 1km가 나 돼요? 다 이제 걸으시려면 연량 좀 있어야 되죠. 이야. 근데 어쩜...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네. 뭐 별로 기구도 없는 시절에 그러게 말이에요. 514년 전에 네. 1510년 장림 목사 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축조했다면은 아, 그때 이 주민들 아니면 그 병력들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이게 과연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장비 없이 그냥 굳이 사람의 인력으로 이거를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다 쌓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규모로 쌓은 거는 보고에 의해서 길이나 네. 이런 것은 규모는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조천진에도 말씀드렸지만 탐년술력도라는 그 화첩에 이 그림이 있어요. 별방시사라고 하는 그림인데 별방진에서 탈속이 시합을 했다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거기에 그림을 보면 이 안에도 뭐 이것저것 많은 집들이 있고 네. 민가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쵸. 동문서문에는 민가가 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그 역사 기록에 의해서 복원은 여기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곳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별방진. 별방진, 별방하니까 꼭 무슨 커피가 생각이 나는데. 아, 스타 뭐. 네네. 별다방. 별이 급별이 아니고. 네. 특별하다는 별입니다. 특별의 별. 특별하게 방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별방진이구나. 네. 네. 그것을 알려면 여기로 올라가서 네. 더 자세한 거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이야, 여기 네. 어떤 또 뷰가 펼쳐질지. 네. 별방진에 대해서를 알려면 우선 이 위에 가서 네. 이 환경을 좀 느끼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세상에.
저기 우리 아까 조천 진성을 볼 때 네. 그 조선 시대 그 방위 시설이 관방 시설이 네. 삼성 구진 있다고 했잖아요. 아홉 개의 진이 있다. 그렇죠. 그 진에서 이제 조천 진을 조그만한 제일 네. 작은 진이에요. 거기 규모는 아홉 개의 진 중에 제일 작은 진을 우리는 닫고 그다음 지금 여기 도착한 곳은 별방진인데 여기는 동북쪽 방향에서 그 아홉 개의 진에서는 우와. 제일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싹 보이시잖아요. 우와. 근데 야. 그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김영 방호소가 있어요. 네. 방위하는. 근데 우리 그 우도 저쪽에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지만. 네. 우도에 외구가 많이 침입해서 거기에 주둔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있다가 제주 섬을 이 본 섬을 들어올 때 빨리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도에서. 그렇죠. 기다려. 바로 앞이니까. 그러면 김영 방호소에서 달려오다 보면 여기 점령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목사 때, 아, 그러면 그 김영 방호소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여기 김영 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별도로 방어를 한다 해서 별방진.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보니까. 지었어요. 우리 앞팀이 갔던 애월진, 우리 조금 전에 갔던 조천진, 그쵸? 여기는 이제 하도진이 맞는 건데 그치. 별방진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특이해요. 다 아홉 개의 진이 그 지역의 명칭, 마을의 이름을 땄지만 네. 여기는 특이하게도 별방진이라고 네.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규모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진짜.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동문, 서문, 남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요 북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문이랄 거 없이 어쨌든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생각을 좀 조선시대로 이렇게 연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맞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돼. 예, 지금이야 이쁘지만 아름다운 이 바다 전경과 여기가 해안도로가 쫙 나여 있지만 네. 그때 당시는 여기 해안도로는 커녕 여기 돌밭이에요. 그냥 쭉 바다로 연결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해안가에 접해 있는 해안성입니다. 여기가 해안성. 예. 그러니까 구진도 네. 어떤 거는 약간 내륙에 있는 것도 있어요. 명월진 같은 데. 네네. 한림에 있는 명월진이나 수산진 이런 거는 약간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에 있는 거고 이런 아까 조천진이나 이런 별방진, 애월진 네. 이런 거는 호구에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위치별로 다 특성이 있네요. 그쵸. 다 쓰임새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제주도를 전체로 이렇게 둥그렇게 보면 아홉 개의 진이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요. 네. 또 봉수대는 그 바닷가 근처에 볼록볼록 나온 그 꼭대기에 봉수대가 마련돼 있고 아까 조천연대처럼 요렇게 나온 해안선에 나온 그 부분은 연대가 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막말로 그리고 또 네네. 이게 해안변에 환해장성이라고 해요. 환해장성. 삼별초 때문에 뭐 생기겠다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환해장성까지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이 제주는 그야말로 방어 요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방어의 요새다 여기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뻘뻘 뭉쳐서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당시에 뭔가 이런 전략을 구상을 하고 예. 이런 방어진을 구축을 하고 야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철두철미했네요, 보니까. 그만큼 제주가 보물섬이니까 그렇죠. 네. 가장 또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변방에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위치가 있는 곳이다 보니 이렇게 또 더욱더 신경을 써야만 하지 않았을까. 예. 야, 그런데 선생님. 예. 이거 뭐 일단은 뭐 전략적인 요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가 뷰가 엄청 이뻐요. 네, 지금도 예쁘지만 봄철에는 유채꽃 이런 게 많이 피어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알록달록 노란색 그런 것들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역사를 또 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야, 진짜 선생님 눈에는 이제 뭔가 이건 어떻게 지었을 거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제주스러운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전 바로 이곳 네. 구잡 하도리 별방진을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이거. 잠깐만, 진짜 세모네요. 예, 삼각 김밥 같아요. 꼭 삼각형이라기보다는 네. 이것도 그 기록에 그 화첩에 의하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호수라고 쓰여 있어요. 아, 거기 그 화첩에는 그 당시에 우리, 또 이제 물을 우리 제주도 사람이 호수라는 말은 정말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네.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이랑 또 기록에 의하면 여기 안에 물이 있다.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수로 이용할 수 네. 있고. 지금도 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지역 사람들은 알찍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찍물? 예, 제주도의 물통, 그러니까 우물터 이런 거에 대한 물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람 이름이 있듯이. 아, 그래서 여기는 그렇구나. 알찍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식수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방화수가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불이 나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방화수용으로 쓰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여기가 이제 짠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불안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도로변 밖으로 보면 우리 오늘 선생님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온 김에 막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우리의 또 분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아유, 자 오늘 우리 저희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또 우리 앞에 있던 팀들도 카드도 받아 보니까 우리 제일 이렇게 역사가 잘 깃들어지는 곳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예. 우리가 소개할 곳이 너무나 많다. 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방어 요새 방어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제일 최남단에 있는 섬이고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지만은 옛적부터 그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려고 서로 자기 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이런 역사의 현장을 알리도록 해서 더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걸 함께 알아가야 되고 널리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역사 탐방기에 너무나 뜻깊은 시간 우리 문경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앞으로 우리 제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함께 지켜야 되고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종우 리포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소감 얘기하는데 문경미 네. 해설사님의 말 속에서 야 정말 제주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네. 뭔가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 네, 그 옆에서 네. PD가 자꾸 끊어. 그러니까 네, 밉지 그럴 때.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별방지니까 조선시대 제주 동부 지역의 최대 군사 기지였다. 특별히 방어해야 되는 곳이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규모가 좀 다른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해설사 선생님도 설명을 했지만 예. 이제. 지금 우리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네네네. 가장 지금 잘 남아 있는 예. 성벽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 이제 조성하게 된 계기는 중종 때 장림이라는 분이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이 우도 쪽에 왜구가 자꾸 이제 침략을 한다. 예예.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을 축조를 했고 처음에는 뭐 그 둘레가 724m 높이 한 2.3m 정도였는데. 예. 이 헌종 때 와서 더 이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1,008m. 아. 높이가 3.5m니까 아, 더 높였구나.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서 남문 등 세 개의 성문 위에 이제 누각을 설치하고 성 안에는 이제 뭐 관하 건물이라든가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 예. 또 이제 뭐 식량 같은 거 이렇게 먹을 것을 또 보관하는 이 별창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자료가 이 영상. 예, 예. 우리 저 제주 목사가 네네. 이제 숙종 때 이 그린 43개의 장면인데요. 제주 여러 지역에 요 별방진에 관해서는 두 개의 기록이 전합니다. 두 개. 별방 조점이라 해가지고 예, 예. 별방진에서 이제 조는 조련하다. 점검하다. 아~ 이 군사 뭐 이런 그 시설이라든가 훈련 상황 예, 예. 이런 거를 점검하는 별방 조점하고 또 이곳에
아주 군사적 요충지니까 예. 이제 병사들 훈련을 자주 시켜야 되는 예, 거죠. 예. 그 당시에까지도 조선의 주력 무기가 활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 활 속이 시범을 보이는 예. 그런 장면 별방 시사 이렇게 아. 두 개의 그 정말 그림이, 그 그림이 남아 있어서 예. 예. 요 지금 뭐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요 별방 진성 앞에도 그 모습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 보일 수 있도록 예. 관람객들이 아. 했는데 더 이제 요런 지역은 뭐 나중에 이제 좀 가능하다면 뭐 주요한 시설 그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들 뭐 무기고라든가 예. 이런 창고들도 이렇게 복원을 아, 하게 된다면 예. 훨씬 더 그 당시에 어쨌든 현장의 생생함을 이제 직접 접할 수 그러겠네.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그 화면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성을 굉장히 탄탄하게 쌓았어요. 예. 굉장히 좀 치밀하게 쌓았고 근데 저렇게 성을 쌓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동원이 돼야 되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방어를 위해서 예. 성을 쌓은 그 당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 예, 예. 그 당시 어쨌든 제주 지역의 그 뭐 백성들 예. 또 뭐 군사들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그들의 어쨌든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는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성을 축조하는데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좀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되죠. 그래야 예.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록 보니까 네. 그 성을 쌓을 때 흉년이 들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풍년 들고 뭐 먹을 게 풍부해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은 또 이제 성을 쌓기 위해서 부역에 또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식량이 모자라서 아우 인분까지 먹으면서 아. 그 작업을 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사료에선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볼 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외군은 또 막아야 되니. 그렇죠. 네, 동원이 되고.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좀 희생한 그런 분들 덕에 예. 또 이런 제주도의 또 후대의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역사에서는 정말 또 그 헌신하는 그런 예. 또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아, 후대가 좀 더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살아가는 뭐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역사 현장에서 좀 느끼면 좀 더 이 감회가 좀 새로울 거고 또 요 이 별방 진성은 요 아까 이 해설사분도 설명했죠 바다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밀물이 저 있을 때는 몰려들 때는 그 성 안에까지 밀물이 들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아주 그 동부의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 봉수대도 설치했다. 아~ 우리가 이 봉화, 이 위험한 예. 상황을 알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설치했던 그 성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 별방진이 사실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화면 보셨지만 풍경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사진 사진 포인트가 네. 예전에는 참 치열한 투쟁의 그렇죠.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거 우리가 꼭 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쯤에서 우리 아까 또 퀴즈도 내드렸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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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퀴즈 정답도 좀 발표해드리면서 선물 드릴 분들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군사기지 역할을 했던 이곳 예. 이름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정답은? 아까도 뭐 다 그렇죠 제가 뭐 힌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예, 예. 이번 정답은 예. 과학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 없는 1번 진성. 예. 자 정답 1번 진성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네.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2488님입니다. 오늘 좋은 역사 공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6615번님 3시간 넘게 쉼없이 고생하시네요.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창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594님 정말 재미있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제주에 진성이 9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 예. 성공한 방송인 거죠. 그럼요. 자, 2045번님 제주 MBC 창사 56주년 축하합니다. 1시간 전에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나이지만은 몇 시간 동안 제주 역사에 들으니 학창시절 공부하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권 책을 꼭 읽고 있습니다. 이젠 가끔 제주 역사책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진행자님, 김성옥 씨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3830님 정답 진성. 우리 동네 명월에도 명월성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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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방송 들으니 다시 한번 성에 대해서 9개 성을 알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예.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MBC 평화국제마라톤 대회 할 때 그 명월성 앞에 꼭 지나가거든요. 아, 예. 다음에 할 때 그때 꼭 멘트 한번 해야 그렇죠, 그렇죠. 명월성. 네. 자, 그다음에 0727번님
진성이요. 오늘 제주의 역사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 방송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질방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8567님 오늘 새롭게 역사 하영 배함수다. 행원 진화우당 보난 광해군 관련 첫 기착지라고 나와 있어서 아, 예, 예. 아하 정답 진성이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보인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5359번님 오늘 역사 공부하니 참 좋아하마심 정답 1번 진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이 중에 다섯 분 뽑아서 4부에 선물 드릴 분들 말씀을 드려야죠. 네. 9258님 3344-5100 5359-3830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렇게 좀 문자들 들어보니까 이제 좀 고맙다는 말씀들을 네.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좀 스쳐 지나갔던 그런 장소들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저 그 해설사분들이랑 네. 우리 진행자분들 나가서 또 단위순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네.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제주에 좀 몰랐던 혹은 알았지만 좀 희미해져갔던 네.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는 것이 오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샷 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까 네네. 그 장소에 가셨던 분 사진 보내달라 했더니 아마 저게 연북정 가서 보내신 것 같은데 2435님 그 앞에 맞네요. 연북정 가서 지금 사진 보내주셨네. 올레길 걷는 약간 복장 같아요. 예. 네, 2023년 1월 13일 오후에 찍으신 사진이네요. 23년에 찍으신 사진. 연북정. 시간까지 다 나오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시간 더 남았고요. 네. 5부에서도 저희가 또 역사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라디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5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